그런 이야기를 할때 건강 조심해라든지 건강 조심해도 좀 약간 그렇고요. 감기 조심해. 지금 겨울이니까 감기 조심해 정도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참 이게 코로나 조심해라는 말이 그 말도 되게 맞아, 좀 그것도 그래. 말하기가 조금 빡시더라고. 그저 조심한다고 되는 게 아니죠. 네. 그러니까 서로 참그 이거를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지 다 각기 사람들마다 다를 테고, 그래서 뭔가 인사말이 너무 어려워요. 저는 요새 약간 예, 네, 그런 거좀 신경 쓰이더라고요. 인사말? 요즘에는 뭐 인사말 그럼 인사 안 해, 너? 안녕 이런 건 하지. 어. 근데 이제 나도 내형 얘기 뭔지 알아. 코로나 조심해. 이렇게 그 말하기가 말은 좀좀 빡세, 좀. 뭔가 그래. 그냥 요즘에 자연스럽게 그냥 마스크 잘 끼고 다녀라는 말을 많이 그치, 그 내려놓은 말도 되게 것 같아요. 좋지. 마스크 잘 마스크 끼고 잘 다녀. 끼고 다녀. 감기 조심해 괜찮네. 역시 한국말은 참 속뜻이 있어. 밥 한번 먹자 안에 들어있는 어떤 따사로움 같은. 밥한번 먹자 안에 뭐가 있는데? 그밥 사줘 이런 게 들어있는 거 아니야? 아, 밥 한번 먹자, 밥 사줘. 그게 밥 한번 그렇게. 먹자 하면 나는 오히려 내가 사줘야 될것 같은데? 어쨌든 되게 따뜻한 말이잖아. 어, 그게 이제 그치. 그뭐 정말 밥을 안 먹고 안 먹더라도 이제 빈말일 수도 있지만. 근데 그런 의미에서 사실 감기 조심에 굉장히 좋은 것 같네. 진짜. 부부는 뭐 했어? 뭐 했냐고? 응. 지금 뭐 했냐고? 지금 말고, 그러니까 어떻게 지냈냐고. 아, 저는 코로나라서 아까 말했듯이 혼자 연구하고 그림 그리고 막 이렇게 작업하는 걸 좋아해서 예, 올인 해가지고 혼자 작업한 것들이 있는데 슬슬 노브레인 내년 작업과 맞물려서 여러분들께 하나하나 즐거움을 선사해드리겠습니다. 이 심심한 시즌에. 그리고 그런 글을 봤어요. 뭉치면 죽고 흩어지면 산다. 예. 시대가 변하니까 속담도 변합니다. 예. 맞네. 중요한 거는 환경은 계속 변할 거니까 우리는 유도리 있게 그 환경에서 재밌게 놀수 있도록 노브레인이 출동하겠습니다. 내년에도. 에이, 지금 독수리 오영재도 출동 못 하잖아. 아, 독수리 오인 그치. 오영재여가지고 예. 오인이여가지고. 독수리 오영재에서 한 분이 안 나가신다면 누가 안 나갈까요? 그 꼬마가 조금 쉬는 게 낫지 않냐? 와, 꼬마를 무시하네. 와. 독수리 오영재는 또 모르는데 파워레인저. 후레쉬맨도 지금 출동 못 하고 지금 출동 못한 사람이 많아 지금 5인 그러면 이상 모이면 안 혹시 돼가지고 닌자거북이는 닌자거북이 4명이잖아 4명이잖아. 아, 닌자거북이 간당간당하게 괜찮아 무슨 일 있을 때 닌자거북이한테 연락을 그렇지 해보세요. 근데 노브레인저도 괜찮아 4명이 아, 근데 이제 크라잉 못 닌자거북이는 스플린터 사부님이 있지. 아 스플린터 사부님 사부님 아그 쥐였 쥐 거대 쥐라서 쥐에서 안 보이지 않을까? 밑으로 숨으면 쥐야? 늑대 아니야? 쥐야 쥐야 거대 쥐 쥐야 거대 와, 쥐 그래? 왜 뮤턴트 늑대처럼 생겼지? 뭐 아무튼 뭐 저희 이제 이틀 유전자 뒤면은 조작이 네 노브레인이 그치 25주년이 되는 25주년이지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 굿즈에 대한 얘기를 항상 많이 해주시는데 저희가 지금 나오면 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사면 만들지! 여러분 여기서 니네 다 사! 솔직하게 얘기할게요. 우리가 우리 나성식 대표님한테 형 우리 티셔츠 찍으면 안 될까요? 그러면 야, 또 재고 남으면 이거 누가 처리하고 누가 사? 이것 때문에 저희가 찍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겠다고 약속해 주시면은 니가 다 사가니까 재고 안 나오게. 그러니까 그럼 뭐 100개도 찍는다. 100만 개도 아니, 지금 찍는다. 여기 계신 분들 채팅창에 계신 분들이 한 분당 한 5벌씩만 사주시면 열심히 그렇지.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대표님 보고 계시죠? 살 겁니다. 나오면 바로 삽니다. 안 해주니까 자체 제작하지. 굿즈 살려고 돈 모아야지. 근데 이러고 안 사더라. 이러고 안 사고 안 오더라고. 난 여러분들의 빈말을 정말 믿지 않습니다. 네, 적당하게 미룰게요. 나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올해 뭘 했나? 올해 뭐 특별히 뭐 많이 한건 없는데 그 처음으로 남의 노래에 내 이름으로 한번 노래를 한번 불러봤던 것 같아. 그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저쩌고라고 매드 크라운 그 친구랑 같이 함께 작업을 한번 해봤는데 그 작업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 발라드를 한번 불러봤는데 처음에 대체 이 노래를 왜 나한테 가져와가지고 시키는 거지라고 했는데
크로우즈가 발라드를 부르는 좀 불량스러운 발라드를 만들고 싶었다고 하면서, 그러면서 비와 당신 부르는 걸 딱 보면서 아 요거다 요거대로 나오면 좋겠다라고 해가지고 나왔다고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나한테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보보가 기타 치고 현승이가 또 디렉 봐주고 이래가지고 노브레인이 아닌 나의 이름으로 처음 해봤는데 되게 재밌었어. 그랬다고. 뭐 지금 불러주시려고 담배를 비벼 끄고 이렇게 되는 건데, 근데 이거를 와. 그 친한 PD 친구가 있는데 그 유철민 PD라고 그 딸이 이 노래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딸이 담배를 비벼 끄고 이러면서 부른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고마우면서도 좀 안타깝기도 하고 참. 그거 나도 이해돼. 왜냐면은 가끔 내 친구가 자기 5살 자식 놈이 소주 한 잔 캬를 따라 부른다고 이런 얘기를 나한테 하면은 할 말이 약간 없더라고. 그런데 근데 소주 한 잔 뭐 캬 그것도 귀엽게 봐줄만 하잖아. 아, 그럼 뭐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이제 담배를 비벼고 담배를 비벼고보다는 나은 것 같아 그게. 저도 성우 형이 담배라는 가사를 부를 때 목소리가 진짜 잘 어울리더라고요. 담배 해봐봐. 담배 잘 어울리죠. 다. 뭐 거지? 노래 한 곡 듣자. 네, 노래 한 곡 들을까요? 노래 들을 때가 됐습니다. 네, 제가 가져온 어제 발매한 따끈따끈한 싱글입니다. 뒤이겠다. 네, 갤럭시 익스프레스의 Forget It. 네, 이게 방송에서 한번 갤럭시 익스프레스가 음악 방송을 출연한 적이 있었는데 그 MC 분이 소개를 한번 잘못한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뭐라고 했는데? 다음 무대는 갤럭시 S의 무대입니다라고 삼성 핸드폰이랑 착각을 하셔가지고 소개를 그렇게 하신 적이 한번 있었는데 들었던 적이 있다. 갤럭시 익스프레스의 포겟 잇에 다 안 좋은 일들은 잊어버립시다. 저 발음 좀 줄여봐요. Forget it. Forget it. Forget it. Forget it. 너무 좋다. 시원하네. 너무 좋아요. 갤럭시 익스프레스. 저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하는 팀이고 또 이제 지금 이런
시기가 너무 아쉽기만 하네요. 공연장에서 딱 이런 노래를 들으면서 신나게 놀아야 되는데 너무 아쉽습니다. 지금. 나 이거 공연장에서 본 적 있어요, 이 노래. 네, 아까 그 이야기 때문에 지금 막 불타오르고 있었는데 공연장에서 예전에 한 적이 있었어가지고 이 노래 왜 난 들어봤지 그랬는데 들어본 적이 있는 게 맞는 거였습니다. 네. 예전에 나왔다고 하더라고. 네, 갤럭. 요새는 음원 새로 내는 스타일도 아 진짜 제각각인 것 같아요. 갤럭시 익스프레스는 이미 냈었던 짧은 음원을 제대로 길게 늘려서 제대로 한 곡 같이 해서 또 싱글을 냈네요. 이렇게 아무튼 그건 그렇고 성우 형 코로나 시대 집에서 할 수 있는 운동 같은 거 추천해 줄 거 있나요? 추천해 줄 만한 운동은 되게 많은데 일단 벽 보고 하는 스쿼트 같은 거 그 유튜브 가면은 면벽 스쿼트라고 있는데 면벽 스쿼트 그게 되게 좋으니까 여러분들 그 왜냐면 벽 보면서 하는 거여가지고 무릎 나오면은 안 되고 그리고 그냥 벽 보면서 그냥 쭉 시선이 내려가는 거거든. 그거 되게 좋고 그리고 그 다음에 캐틀벨 갤업이라고 있는데 캐틀벨 없이 할 수 있는 운동이라서 그거 집에서 그냥 야금야금 따라하다 보면은 도움 많이 될 것 같아요. 운동하고 싶습니다. 근데 아무튼 여러분들 집에서 홈트레이닝 뭐 일렬이 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그런 거 보면서 운동 조금씩 해봐요. 그냥 요리도 조금씩 해보고 난 또 요리가 많이 늘었더라고. 요리를 많이 해먹다 보니까 언젠가 성우 형이 요리로 뭔가 크게 이렇게 일을 벌릴 것 같은데 모르겠다. 식당을 해보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이게 지금 일단 내가 좋아해서 하는 거긴 한데 근데 이게 좋아하는 거를 계속 이렇게 유지시켜 나간다라는 게 되게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왜 밴드도 그렇잖아. 좋아서 시작했는데 이거를 다 좋아서 시작했으면 계속 꾸준하게 할 것 같지만 야 지금 우리 내년이면 25년인데 지금 여태까지 밴드 지금 계속 가는 사람 얼마나 있어요? 근데 이게 뭐냐면요. 그 저는 사실 성우 형이 요리에 일가견을 보인 게 하루 이틀이 아니잖아요. 되게 옛날부터였고 그래서 진짜 한 몇 년 전부터요. 하여튼 진짜 오래 전부터 저는 성우 형한테 형 제발 빨리 국수집 빨리 식당 차려 빨리 막 그러는데 성우 형은 계속 아니야 좀 더 지금은 때가 아니야. 아니, 좀 더 내가 내공을 뭐 어쩌고 그러니까 뭐냐면은 형은 근데 인터뷰할 때 그러잖아. 뭐 음악을 준비하고 있는 새내기들에게 한마디 해주시죠. 그러면 형은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냥 시작해버리는 거야!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막상 본인이 식당을 차리려고 계획을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냥 차려놓고 고민해도 되잖아. 근데 그렇지 않은가? 왜냐면 이게 좀 뭔가 나는 좀 더 음식은 내가 완벽하게 자신이 있는 게 아니라서 그래가지고 좀 약간 이렇게 좀 약간 가둬두려고 하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뭐 많이 배우고는 있습니다. 여기저기 다니면서 잘하는 사람들한테 잘하는 친구들한테 많이 배우고 그러는데 일단은 배우는 게 재밌고 그리고 요거 가지고 내 얼굴로 이렇게 뭘 자신 있게 야 요거 죽어 임마 야 뭐 이러면서 아직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아직까지 뭔가 안 하고 있습니다. 네. 성우 형이 보면 이래 봐도 되게 화끈하고 막 불탈 것 같은데 확 갈 것 같은데 절제의 달인입니다. 뭔 절제? 음향의 조화 균형이 되게 올바르게 잡혀있는 사람입니다. 뭐 짜장은 그래도 나름 지금 간짜장 배워가지고 네 다음에 한번 네 언제 한번 해보고 싶긴 해. 근데 난 딴 거 말고 그냥 팝업스토어 언제 이제 이 바이러스가 완벽하게 사라지고 그러고 나면은 그래서 식당 하는 친구들 다 이야기했어 지금 벌써 다 이야기해가지고 팝업스토어 한번 해보겠다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언젠가 팝업스토어 하면은 네, 여러분들 많이 오세요. 네. 온다고 말만 하고 또 안 오지 말고 식당을 하게 버린다. 되시면은 위생에도 또 신경을 많이 써서 제가 성우 형이랑 같이 살아서 성우 형의 맛있는 요리를 진짜 많이 먹었는데 먹으면 늘 설사를 했어요.
야, 이게 뭐야? 맛있긴 맛있는데. 뭔 설사를 했나? 버버형 때문에 얘기를 꺼낸 거거든. 아니야. 예전에 먹고서 배탈 많이 났다 그래가지고. 아니야, 이거는 이건 오바야. 야, 음식 이거는, 진짜 맛있어. 야, 야, 근데 뭐 많이 났었는데 많이 난 건 아니잖아. 한두 번 정도 난 거잖아. 너무 웃기다. 아, 그래서 다이어트 교실을 해도 되겠다. 맛있는 음식 먹고 다 빠지고. 아, 그 아니, 농담입니다. 농담입니다. 더 나오면 성우 형 더 이상 맛있는 거 안 해줄 것 같네요. 아니야, 근데 야 그 나름 깨끗하게 해 진짜. 되게 당황하신 것 같은데. 아, 농담이야. 너무 제가. 아니 근데 예전에는 그러긴 했었거든. 떨어지고 막 다시 나오고. 야, 근데 왜 어떤 분이 이런 글을 적어놨더라고. 그 왜 그 먹거리 엑스파일이라고 예전에 있었잖아. 거기에 나온 거를 보고. 보통 그 예전에 가지고 떨어진 걸 다시 넣습니다. 그러면서 막 되게 막 그런 거 있었잖아. 몰라? 알아. 근데 그거 가지고 야 근데 다 집에서도 저렇게 먹지 않냐라고 적어놨더라고. 근데 이게 돈 내고 먹는 거라면 또 다른 거지만 뭐 네 여러분들 안 보이면 뭐 장땡입니다. 아무튼 성우 형 요리하는 거는 노브랜 유튜브 찾아가도 한번 있으니까 한번 와서 구경해 보세요. 네, 재밌습니다. 아, 그거 또 편집을 또 따로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뭔 편집을 따로 해? 네, 그 뭐 약간 또 뭐 그 뭐 아닙니다. 네, 지나가시죠. 뭔데? 뭔가 좀 지저분한 거 보인다고 따로 잘라냈잖아 그거. 아니 가스레인지가 아, 가스레인지가 그때 더러워 너무 더러워 보이는 게 있어서 그 자체적으로 또 나중에 또 후반 작업을 또 하셨더라고요. 그렇지. 근데 식당을 차릴 때 되면은 이제 깔끔하게 하겠지. 노래나 틀어.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생. 그런 의미에서 그 이 노래 이제 저희 옛날에 막 커버도 많이 하고 그리고 노브레인이 옛날에 이 앨범 통째로 커버한 적이 있죠. 그 섹스 피스톨스의 앨범 중에 있는 노래인데 God Save the Queen이라는 노래입니다. 그 이 노래 끝에 No Future라는 말이 나오는데 사실 어떻게 굉장히 역설적이긴 하지만 우리에게 좋은 미래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뭔 소리야? 곡 소개를 해. 네, 곡 소개 했잖아. 자, 들어주세요. Let's go. 'Cause I'm a man.
와, 클래식. 진짜. 클래식 네버 다이. 미치겠다 진짜. 너무 좋다. 웬만해서 너무 좋다. 엄청난 문화 충격을 가져왔던 밴드인데 섹스 피스톨즈. 근데 단지 펑크뿐만이 아니라 연주도 잘했었네요. 이게 그 왠지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막 그 펑크라든가 그리고 이제 90년대도 너바나가 막 나오고 이러면서 뭔가 연주 그런 거 그런 거 별로 필요 없고 그냥 막 하면 돼 막 이런 느낌으로 나왔지만 들어보면은 다들 너무 연주도 잘하고 진짜 너무 아니, 기본적으로 대단해. 되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 안 했어. 그러니까 진짜 너무 잘하는 네. 사실 그거에 약간 소근감도 있어. 가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렇지. 아, 진짜 못해도 그냥 하면 되나 보다 막 이런. 근데 진짜로 그러면서 그 후에 나왔던 밴드들이 그런 밴드들이 되게 많았고 그리고 예전에 왜 섹스 피스톨즈랑 더 클래시라든지 보잖아 보면은 좀 엉망이긴 해 라이브 같은 거 보면 근데 또 그 맛인 것 같아 또 이 헤비메탈이라든지 아니면 연주 되게 잘 짜여진 막 프로그레시브 같은 그런 밴드들의 공연을 보는 게 아닌 또 엉망진창이 그 느낌을 또 보는 것도 되게 꽃의 맛이 또 있죠. 나 옛날에 저기 그 오아시스 공연을 봤는데 나한테는 하나도 안 오더라고 오아시스가. 안 온다고요. 근데 하나도 안 오더라고. 근데 형이 좋아하는 형이 제일 좋아하고 존경하는 주다스 프리스트도 사실은 굉장히 정교한 팀 아닙니까? 그렇지 정교한 팀이지. 근데 그걸 보면서 그러니까 되게 눈물이 올 때도 있고 안 올 때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잡아 끈다라는 게 이게 되게 묘한 것 같아요. 그 왜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잘 짜여진 거에서 오는 이 느낌이랑 그리고 하나도 엉망진창인 것 같은 데서 또 오는 이 사람의 마음을 이 끌어내는 느낌이랑 이게 또 다른 것 같아요. 이게 그 사람마다 진짜 감동 포인트가 다른 것 같아요. 노브레인 멤버들만 봐도 눈물 흘리는 포인트도 다 다른 것 같고 저 같은 경우에는 슬플 때나 아플 때는 눈물이 안 나요. 근데 행복할 때나 웃길 때 죽으라고 눈물이 나더라고요. 와 최근에 운 얘기 한번 해볼까? 최근에 언제 눈물을 흘리셨습니까요? 노래 들으면서 울었지 술 마시면서. 술 마시면서 난 위스키 블루스 들으면서. 야 나는 내 노래 들으면서 처운 적은 별로 없어. 근데 그 남의 노래 들으면서 이게 좀 처울 때가 있는데 그때 그 차승우 솔로를 들으면서 차승우의 애전 자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으면서 아, 있잖아 내가 단순한 인간이란 걸 하면서 막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아 그렇구나 하면서 약간 술이 쩌들어 있으니까 눈물이 확 나더라고. 최근에 울었던 건 그거였습니다. 여러분 거짓말 듣고 계십니다. 러블리즈 노래 듣고 그렇게 울면서 지금 뭐라 그러는 거죠? 그건 당연한 거고. 그건 당연한 거고. 그건 당연한 거고. 그렇죠. 맞아요. 보고 너는 최근에 운 적이 언제냐? 저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눈물 포인트가 다른 데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전 집 청소하면서 눈물 흘렸습니다. 아 진짜? 왜요? 뭐 어디서 터지고? 왜 떨어져 있는 털을 보면서 울었냐? 뭐라고요? 너무 기뻐가지고. 겨드랑이 털. 난 고양이 털이 말하는 줄 알고. 네. 네, 아무튼 집 정리를 한다고 옷을 이렇게 다 꺼내서 버리려고 옷들한테 인사를 마지막으로 하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네. 옷을 보면서 울었어? 네, 옷에 추억이 희한한 데서 이렇게. 어떤 추억이 있는 것과 헤어질 때 정말 가슴이 아려오는 것 같아요. 너 물건 잘 못 버리지? 네, 그렇습니다. 왜 우리 집에 아직까지 니네 집 도란스가 아직까지 우리 집에 있어. 네가 쓰던 거. 제가 이렇습니다. 제가 있는지 모르고 똑같은 거 사기 전문인데. 보보 형 예전에 그 쇼핑을 이제 같이 예전에 많이 다녀봤는데 보보 형 이제 하나 디자인이 마음에 들면 색깔별로 다 구입을 해요. 그리고 안 입습니다. 그렇지. 그래서 나중에 흰 티를 이렇게 펼쳐서 보면 그 접힌 자국으로 이제 그 담배에 니코틴이 스며들어서 이렇게 떠가지고 너무 오래 안 입은 거야. 접어놓고 그래서 옷을 딱 펼치면 축구 골대 망처럼 이렇게 접힌 자국대로 이렇게 여러분 타이다이라고 아세요 요새? 타이다이 타이다이가 뭐지?
티셔츠에 일부러 이렇게 니코틴 물들인 것처럼. 아, 그런 게 있어. 어. 더럽다. 아, 의도하신 거예요? 의도한 디자인으로. 그런 거지. 의도하지 않았는데 의도한 것처럼 돼서 되게 멋진 아트가 나왔죠. 아니 뭐 아무튼 넘어갑시다. 뽀리는 언제 울었냐? 저 요즘 조금 눈물이 많아졌다고 생각이 들어요. 넌 늙었네. 네, 늙어서 그런 거. 진짜로 요즘에 그냥 이렇게 뭐 핸드폰으로 뭐 이렇게 보다가 멍멍이 사진만 봐도 약간 울컥할 때가 있어요. 약간 뭐 멍멍이 고양이 울컥울컥할 때가 있더라고. 그 사진을 보면 울컥울컥하는 거야? 응, 너무 좋아. 그러니까 귀여워 막 이렇게 이러다가 약간. 그건 또 독특하네. 네, 짤 때가 있어요. 좀 희한해요. 그게 멀쩡할 때 아니면 술에 취했을 때야? 멀쩡할 때. 멀쩡할 때. 술이 조금 들어갔을 때 더 심해지죠. 아, 그렇구나. 약간 아니 요즘 키우고 싶은 그런 마음이 커서 그런가? 요즘에 좀 멍멍이를 많이 보게 되더라고요. 그쪽은. 아니면 결혼할 때가 됐나? 그쵸, 나이는 됐죠. 나이는 충분히 차고 넘쳤죠 이제. 너 아직 40 안 됐잖아. 아직 40 안 됐어요. 애는 몇 날 생각이죠? 갱년기 증상이라고 그러시는데 아니에요. 그 정도 아닙니다. 야, 근데 갱년기 증상 아니야? 그런 것 같기도 해요. 아 슬프다. 벌써 갱년기 소리를 들어야 되는 거야? 하현성 너는? 전 최근에 두 번 있는데 하나는 전혀 울 포인트가 없는데 울은 게 있어요. 그 뭐냐면은 제가 백투더퓨처 좋아하잖아요. 근데 백투더퓨처를 오랜만에 다시 보는데 이상하게 눈물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게 시간에 대한 이야기인데 어느덧 그 영화에 나왔던 미래를 벌써 5년이나 넘어갔고 막 이러면서 울었고 그리고 이것 있었어요. 최근에 이제 그 제 아들 있잖아요. 규진이랑 만화 영화 어렸을 때 엄마 아빠 어렸을 때는 이런 만화 봤다 막 이러면서 그런 거 얘기하다가 막 그 주제가 같은 거를 듣고 있었어. 개구리 왕눈 이런. 아 근데 그거 알아. 그거 알아. 아 그러니까 알지. 그러니까 그래서 막 달려라 하니랑 막 개구리 왕눈이 이런 거를 막 주제가를 듣다 보니까 막 미치겠는 거야 이게. 개구리 왕눈이 그렇게 슬퍼. 그 노래 슬퍼. 그 노래 슬퍼. 진짜 너무. 인정. 너무 슬펐어. 인정 진짜. 인정. 개구리 왕눈이 너무 슬프. 그거랑 그리고 나는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어렸을 때 내가 7살 때인가 8살 때쯤에 그 캔디라는 그 들장미 소녀 캔디라고 해가지고 그게 유행했었거든. 근데 그거를 들으면서 혼자서 울면서 그 노래를 불렀던. 형이? 와 울면서 이성우 막 형과. 들장미 캔디? 흑장미 캔디? 들장미 임마. 흑장미. 흑장미는 지금 조직이고 임마. 들장미 캔디와 성우 형 진짜 안 어울린다. 흑장미파. 그리고 개구리 왕눈이 주제가를 듣다가 개구리 왕눈이 하나를 봤는데 주제가 말고 이제 거기서 왕눈이가 피리로 그 멜로디 기억날 것 같아. 맞아 맞아. 슬퍼. 슬. 요새 미스터트롯 유행인데 근데 이게 진짜 사실 정말 슬프게 정말 구슬프게 풀피리를 부는데 막 못 견디겠더라고요 진짜. 참 눈물 그렇습니다. 포인트가 정말 달라요. 우리 눈물 얘기하는 가운데 띠뚜 네버 다이라고 저 지수예요 하면서 러블리즈 지수인 척 하면서 들어온 사람인 것 같은데 지수 네버 다이요. 띠뚜 네버 다이. 띠뚜 네버 다이. 진짜 지수인가? 진짜 지수인 것 같은데. 야 서지수 씨 오셨구나. 서지수 씨 지수 못 들어올 텐데. 지수 호락호락. 여러분 지금 같은 채팅방에 러블리즈 지수 씨 혹은 러블리즈 지수 씨를 따라하는 누군가와 맞아요, 같이 있습니다. 우리 엄마도 아니다. 네. 우리 엄마도 아니야. 지수 씨랑 아세요? 알지. 엄마도 알지. 엄마도 알고. 저예요 진짜로. 여러분 질문 받습니다. 띠뚜 네버다이 러블리즈 서지수께 질문 올려주시고 주객전도 방송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오케이. 언제나 그랬듯이 이 주제와는 항상 동떨어진 방송. 아, 네, 한결 같아서 좋은 것 같습니다. 러블리즈는 사랑입니다. 네. 오랑입니다. 네. 아, 그런 거니까 2020년 러블리즈란 말만 듣고 사는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아, 그 저저번 주에 그 유지혜 선생님 오셨을 때도 되게 재밌었고, 그리고 난 저번 주에 또 차승우 왔었을 때 또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 게스트 준다이 왔었을 때도 되게 재밌었는데. 근데 밥이 왜 빼나요? 어? 밥이도 재밌었고. 이게 근데 예전에 같이 하던 애랑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막 노는데 예전 생각도 나면서, 그리고 차승우가 약간 마탱이 가지고 왔잖아. 애가 약간 마탱이 가지고 와가지고 그래가지고 또 그게 더 재밌었던 것 같아. 약간 교장 선생님과 대화하는 느낌이 좀. 아, 차승우가 그런 게 있습니다. 네. 예전부터 뭐 막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예전 별 뭐 원래부터 별명이 뭐 애늙은이 약간 뭐 그런 별명이었다고. 그게 말이지. 그러면서 약간 예전부터 그런 게 있었어. 네. 그리고 차승우도 좀 약간 뭐 하나 빠지면 파는 게 되게 전문이어가지고 약간 지금 모두족 딱 옷 입고 딱 그러면서 그런 느낌이 있지. 노래 한 곡 들을까? 좋습니다. 그 한국에 테스 형이 있다면 미국에는 이 형이 있잖아요. 엘비스 형의 아메리칸 튜브로즈. 네, 뭐 뭐요? 튜브로즈. 다시 한번 굴려주세요. 아메리칸 튜브로즈. 다시 한 번만. 아메리칸 튜브로즈. 여러분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 노래 듣고 갑시다. Oh, I wish I was in a land of cotton. Old times there are not forgotten. Look away, look away. What? Look away. Picture of it. Sing it, dog. You're on your own, man. Oh, I wish I was in Dixie. Dixieland, where I was born. Early Lord, one frosty morn. Look away, look away, look away, Dixieland.
거룩합니다.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나무 아미타불 만만세 승리하리라. 네. 나무 아미 이런 퓨전 지저스는 누구죠? 아니 아까 엄마한테 종교 대통합 엄마한테 이 노래를 들으면서 엄마한테 그 엄마랑 통화를 하다가 엄마 할렐루야 그러니까 엄마가 성우야니 와 할렐루야군이 와 갑자기 그래가지고 나무아미 간세음 보살 승리하리라 그러니까 엄마가 되게 좋아하시더라고. 나중에 국회의원 하면 출마해보세요. 통합 종교당 해가지고. 아니 근데 종교라는 게 그 불교도 그렇고 그 기독교도 그렇고 추구하는 말은 비슷해. 그 추구하는 말은 착하게 살자 뭐 재짐 살지 말자 이런 건데 이 DTI를 한 것 때문에 되게 많이 싸우고 그러는데 좀 안타깝습니다. 네. 다 뭐 그냥 자기가 좋아하는 거 그냥 좋아하면서 믿는 거 믿으면서 그냥 그럼 될 것 같고 그리고 엘비스 프레슬리도 예전에 락큰롤의 화신이었다가 이 노래 부를 때쯤 거의 말기쯤인데 이때쯤 팬들한테 어마어마하게 까이기 시작했어. 그 왜 종교색 들어가가지고 아~ 니네가 야 너 락큰롤인데 니 왜 그래 이러면서 그런데 근데 나는 엘비스 프레슬리를 너무 많이 알지만 그 애정 것도 좋고 이렇게 종교색이 들어간 것도 좋더라고. 형은 종교가 있어요? 난 불교 좋아하지. 아~ 불교 좋아하는데 이런 약간 기독교적인 색채가 들어가면서 이 가스펠적인 이런 느낌 나오는 것도 난 되게 좋더라고. 갑자기 절에 가고 싶네요. 절? 절에 가서 절해야지. 절에 가서 절하고 싶네요. 절에 가면 근데 지금, 마음 되게 편해지고 좋아. 좋아요. 저도 이제 어릴 때 부모님 따라서 이제 많이 가봤었는데 또 스님이 좋은 말씀도 해주시고 차도 이렇게 주시고 되게 약간 뭐라 하지? 마음이 좀 정돈되는 육회비빔밥 나오고? 응? 아니야. 육회비빔밥을요? 삐! 아, 그 옛날에 콩단백이라고 해가지고 고기처럼 생겼는데 알고 보면 콩으로 만든 것도 있고 그랬었는데 아, 잘 그렇지. 기억나시죠? 아 근데 콩단백 맛있어. 아, 네. 아, 그쵸. 고기가 먹고 싶은데 돈이 없다. 그러면 콩단백이라고 콩으로 만든 고기를 사서 드시면 됩니다. 그때 왜 눈물이 나죠? 너무 기분이 좋았나 봐. 아, 시간이 또 벌써 지금 얼마 안 남았네. 이게 그 뭐지? 그 방금 이제 노래 나가는 동안에 또 얘기했는데 저희가 그 다음 주에 막방이에요. 예, 네, 공식적으로는. 모르겠습니다. 그게 공식 비공식적인 연장이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아마 불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약간 저희가 재미 들려가지고 이걸 어떻게 다른 플랫폼으로 가져갈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논의 중인데 의견 좀 주세요. 같이. 근데 뻔하지 않냐? 의견이 뻔한가? 아니고. 그래? 이거 말고 뻔해? 다른 플랫폼에서 뭐 할 뭐 어디서 하겠어? 뭐 만우절 아닙니다. 뭐 네 여러분들 뭐. 아마 뭐 그렇게 서운해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네. 다 어디선가 볼 수 있을 거예요 아마. 어떤 방식으로든. 예. 예, 그 짜파게티 안에 들어가 있는 게 콩고기 맞아요. 콩고기 아주 저도 한때 채식을 한번 해보겠다고 해가지고 콩고기를 사다가 한번 먹어봤는데 한 2주 정도 하다가 못 하겠더라고. 이 고기 굽는 냄새가 나는데 못 참겠더라고. 일주일인가 한 2주 정도 했던 것 같아. 건강 때문에 다이어트? 다이어트 건강보다는 그냥 육식을 조금 안 하고 싶어가지고 한번 그런 결심했었는데 이게 되게 쉽지가 않더라고. 냄새 나고 이 고기를 구울 때 향이 이게 너무 잔인하게 막 코에 확 하고 그냥 엄청나게 이게 들어와. 저 이제 고기 없이 못 살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엔 포기를 했었지. 삼겹살 먹고 싶네요, 갑자기. 삼겹살?
삼겹살도 아. 좋은데 목살 같은 거 이런 거야 지금 이게 또 어제 또 다큐멘터리 내가 또 봤거든. 봤는데 무슨 다큐를 본 거야? 삼겹살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는데 다큐멘터리 내용이 삼겹살. 어 삼겹살. 어. 삼겹살을 먹으면서 이게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건데 근데 좀 다 같이 나 이게 딴 것도 먹어야 돼. 그게 무슨 아니 왜냐면 삼겹살만 먹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돼지를 만약에 이 도축을 하잖아 그러면 삼겹살만 이게 소비가 되고 딴 게 안 되어가지고 계속 아~ 다른 고기들이 이게 되게 버려진다고 버려지고 이렇게 그러니까 소비가 안 된대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돼지 고기 값이 올라가고 그런다고 하더라고. 네, 여러분들 뭐 삼겹살만 먹지 말고 네. 네, 목살도 먹고 등심도 먹고 맛있어요 그거 일절이 해 먹으면. 예, 네, 늘 밸런스라는 건 중요하죠. 네, 그 이 고기 대화하고 있는데 그 와중에 재주라는 분께서는 그냥 두부 먹어 먼 얼어 죽을 콩고기야 이렇게 메시지. 맛이 다르다니까. 네. 콩고기랑 두부랑 맛이 다르다니까. 맛이 다르답니다. 먹어봐. 재주님. 먹으면 맛을 알아. 우리 노래도 있잖아. 뭐 보면 맛을 알아. 입어 보면 아 입어 보면 헷갈렸네. 헷갈렸어. 와, 시간 빠르다. 고기 먹어 보면 맛을 알아. 그렇지. 야, 라임 좀 맞추자, 이왕이면. 콩 고기 볶아. 여러분 지금 좀 더 연구를 해 보고. 네. 저 궁금한 게 있는데 유튜브에서 라이브를 할 때 욕을 해도 되나요? 유튜브 뭐 막 해도 상관없지. 막 던져도 된다고? 어. 진짜? 내가 알기로는 그래. 그럼 딱지 붙을 걸? 아니야. 막 던져도 괜찮은 아닌가? 나 잘 모르겠다. 근데 하고... 욕해도 상관없는 걸로 알고 있어. 아, 노란 딱지가 붙는다. 맞다. 그러니까 딱지가 붙지. 근데 우리는 점점 커져서 돈을 벌어야 될 거 아닙니까? 어? 뭘로요? 욕으로? 뭘로? 아니. 유튜브로. 아 유튜브로 돈을 벌고 그래 그냥 욕하고 딱지 붙게 가도 되고 뭐 삐 해도 되지 뭐. 아 딱지 붙는구나. 유튜브는 나 못 본다. 왜 못 보지? 보죠? 그냥 시음피음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네. 여러분 욕을 참 지혜롭게 하는 방법이 있으면 나중에 여러분 가르쳐 주세요. 저희가 알아서 잘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어 그리고 올 한해 여러분들한테는 뭐 한 가지씩 키워드를 뽑자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한테는 올 한해 키워드 그러니까 아니 나는 지금 보시는 분들한테 물어보는 건데 올 한해 키워드는 뭐 어떤 게 있어요 궁금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은 어떤 생각하는지 조금 궁금하긴 하더라고 내가 올 한해 키워드가 뭐가 있을까 하면서 생각을 해봤는데 뭐 성우 형은 한 뭐 누구나 다 알 것 같은 느낌인데 러블리즈 아닙니까? 키워드? 포에버. 러블리즈 포에버. 포에버. 러블리즈 포에버. 진짜 한결 같습니다. 아, 그렇네요. 코로나 백수. 언제까지 쉬실지 지켜보겠습니다. 어, 왜 이렇게 잘하나요? 버티죠. 아, 저희 동거인이거든요. 운전이. 코로나 나쁜. 아. 네, 1년을 쉬는 것도 사실 쉬운 게 아니거든요. 뭔가 저 믿는 구석이 있으신지 1년을 쉬시더라고요. 다들 어떤 게 되게 답답한지는 모르겠지만 밴드를 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올 한 해는 공연을 제대로 못 하니까 그게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몸이 좀 굳는 느낌도 들어요. 공연을 너무 언제 했나 기억도 안 나고. 그렇지. 그래가지고 네. 왜 관객 없는 그런 공연에 너무 익숙해지다 보니까 그것만 해도 그죠, 되게 그죠. 신나는 거야. 네, 맞아요. 그거 하는데 막 신나는 내 자신이 한편으로 보면은 불쌍하기도 하면서 그래도 요거라도 하는 게 어디냐라는 생각도 들기도 들고. 참 사람이 그렇게 바뀌더라고요. 진짜 예전에는 그 공연장에서 이제 관객들과 호흡하면서 그런 공연 너무 당연한 거였지만 지금은 또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냥 비대면 공연이라도 하면 또 그것도 이제는 만족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너무 아쉽고 그렇지 돌이켜 생각해보니 나는 쓸데없는 개모스치에 미련하게 청춘을 소모하고 있었던 것 같아 하지만 이제 깨달았네 이런 비호감적인 음악을 해봤자 더 이상 여자들이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라는 명언이 있습니다 yeah. 어, 누구의 명언인 거죠? 불나방 스타
소세지 클럽. 네. 아. R&B라는 노래입니다. 코로나 시즌과 굉장히 잘 어울리는 이 시점에서 한 곡 듣고 가시죠. 와우. 거친 락 바닥에서 나온 따뜻한 보석 같은 R&B였습니다. 가사 진짜 재밌다. 네, 그 살짝 소개하자면 블라방 스타 소세지 클럽은 여러 어마어마한 팀들에서 한 명씩 모여가지고 이제 멤버들이 라인업 돼 있고 여기 보컬하는 조 까를러스 형이 제가 존경하는 형인데 앨범 자켓 물론 이거 이 전시회도 자주 하시고 뭐 여러 가지 시도 많이 하시는
예, 싱어송라이터인데 가사 여러분 잘 들으셨죠? 예. 아주 진실된 현실을 위트 있게 예, 잘 뽑아내는 형이었습니다. 와, 예. 이 노래를 몰랐을까요? 저는 와 너무 좋네요. 예전 듣고 되게 재밌어가지고 되게 한번 막 빵 터졌던 적이 있었어. 이 노래 한번 듣고 연습해서 노래방 가서 한번 불러보고 싶은데 이거. 네, 플러스 해줄게. 예. 늦지 않아서 그 기타를 팔아버리고 오단벌을 더 사. 노래방에서 연습한 R&B를 그녀에게 들려줘. 다시는 홍대 앞에서 기타 메고 폼 잡지 않을 거야. 함께 불러 R&B. Rhythm and Blues였습니다. 아, 죽인다. 예, 아까 어떤 분이 근데 그랬는데 R&B 한다고 인기 많나? 그러면서 뭐 얼굴이 완성이다 막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아 음원월. 근데 정답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누가 무엇을 어떤 느낌으로 하느냐가 되게 그게 딱 이게 왜 예를 들어서 ACDC 그 앵거스 형이 기타 뺑 하는데 이게 별거 아닌데 앵거스 형이 뺑 이렇게 빵 한번 코드 치는 거랑 다른 사람이 치는 거랑 이 느낌이 다르잖아. 약간 그런 거 같아. 맞습니다. 나오는 에너지가 멋있으면은 더 멋있어 보이고 막 그런 거 같아. 아무튼 이 노래 만든 형도 기타 안 팔고 기타 열심히 잘 치고 있습니다. 너무 이 노래에 진짜 현혹돼가지고 기타 다 팔아버리시지 마시고. 아무튼 막년회인데 뭔가 이제 화끈하게 뭔가 이렇게 하고 싶은데 근질근질한 분들 많을 것 같은데 집에서 네이버 나오 보면서 그게 조금이라도 해결되셨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그렇죠. 그 방금 채팅창에 지수 씨가 집콕하면서 뭐 하고 지내냐고 물어봤는데 그 질문과 그 질문의 사실 답과 동시에 이 코로나가 사실 하루 이틀 내로 갑자기 없어질 리는 없잖아요. 일단 그래서 이제 당분간 우리가 집콕을 하면서 뭐 하면서 지낼 건지 얘기하면서 우리 기쁘게 한 해를 마무리하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냥 뭐 일단 25주년 내년 기념해가지고 우리 뭔가 되게 멋있는 거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네 나는. 만드는 건 집콕으로도 가능하니까. 그렇지. 그리고 난 집에서 뭐 그냥 뭐 운동하고 그리고 강아지들 계속 꾸준하게 훈련시키고 뭐 그건 거 같아. 요리해 먹고. 오보는? 저는 예 이제 여러분들도 집콕 이제 다 같이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집에서 이제 즐길 수 있는 이런 볼거리, 들을거리들을 집에서 많이 만들고 있었는데 내년에 더 본격적으로 많이 만들어서 선물해드리겠습니다. 즐겁게 느끼면서 살아야죠. 예스. 빨리 하루빨리 코로나가 조금 종식돼서 공연장에서 여러분들을 만나고 싶네요. 저는. 예. 그리고 25주년 저희 이제 내년에 25주년인데 좋은 노래를 좀 많이 만들어서 공연장에서 한번 같이 만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아 공연 진짜 하고 싶다. 네. 그리고 그 저희 저번 주에 그 게스트로 불렀던 노브레인의 친구 바비 최바비가 이제 쓴 영화죠. 그 뮤직 앤 리얼리티라는 영화가 드디어 개봉을 했어요. 12월 23일에. 그래서 지금 아마 극장 가시기 근데 안전하게 다들 다녀오시더라고요. 마스크 잘 끼고 꼭 보고 오시고 거기 이제 노브레인도 다 나오거든요. 나오니까 저도 다녀왔습니다. 예, 네, 그 다녀오시고 네. 그리고 안 다녀오시면은 더라도 표를 사라는 얘기를 바비가 제일 좋네. 예, 강조했으니까 우리 모두 표를 사고 뭐 좀 있으면은 스트리밍으로도 또 감상할 수 있는 뭔가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제목이 뭐라고요? Music and Reality. 뮤직 앤 리얼리티거든요. 뮤직 앤 리얼리티. 노브레인 멤버 다 나오죠? 다 나와요. 다 나오는데 제가 좀 더 많이 나와요. 되게 깐돌깐돌하게 나오거든요. 여러분들 안 보셔도 됩니다. 아, 농담이에요. 여러분들 많이 봐주세요. 안 보셔도 되고 표를 사십시오. 꼭 볼게요. 감사합니다. 띠뚜님. 진짜 지수 맞죠? 맞겠지. 여기까지 왔는데. 오늘 아무튼 즐거웠고 다음 주에도 또 우리 또 다시 또
나타날 때니까 여러분들 다음 주까지 집콕 잘 하면서 내년에 새해 복 많이 받길 간절하게 기원하겠습니다. 아, 다음 예. 주가 마지막 회라니 믿기지가 않네요. Last now and forever. 다음 주에 우리 뭐에 대해서 얘기하기로 돼 있지? 신년에. 신년에. 왕년했으니까. 왕년했으니까. 좋네. 자 다음 또 인사하자. 다음 주에 봐요. 안녕. 다음 주에 봅시다. 다음 주에 봐요. 다음에는 신년회로 만나뵙겠습니다. 안녕.